그러면 손님과 아가씨 이런 거잖아. 근데 여자친구라고? 시작은 그랬죠. 여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? 저야 해주면 고맙죠. 지금 뭐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어갖고. 네, 이 여자 정상으로 안 보인다. 자, 주라. 쭉쭉 부르세요. 자, 이름. 생일은? 나이는? 우리 대진이 뭐 사업하세요? 장사하세요? 아, 네. 응? 네. 요즘 뭐 국밥집 하나. 국밥집? 네. 음식점 하죠? 네. 음식점 하게 생기진 않았어. 잘 돼요? 장사 잘 그럭저럭 되는 걸로 나오는데? 네, 뭐 그럭저럭 뭐 되는 편이에요. 이 경기에 코로나에 자, 뭐 그래도 잘 되면 다행인데. 근데 뭐를 지금 운으로 보면은 우리 대주님이 조금 오래 금전으로도 조금 올해는 나갈 일이 좀 생기고 예물이 조금 올해는 나갈 일이 좀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데 운세로 보면 확 좋은 운은 아니에요. 응? 이게 지금 저 2호점 좀 열려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좀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, 올해는? 2호점은 뭐를 국밥집도 하려고 또 하나를 더 하겠다. 장사가 이제 좀 되는 편이라 2호점을 또좀 내볼까 해서. 올해는 안 돼.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 하반기에서 후년에 하세요. 올해는 조금 이 국밥집 한지 오래됐어요? 네, 뭐 한, 그래도 한 8년 정도 했죠. 자리는 이거는 잡으니까 그럭저럭 되는 걸로 보여. 근데 올해 우리 대주님 운으로 보면 아주 좋은 운은 아니야. 응? 그리고 올해는 돈이 좀 나갈 일이 생기고, 또 올해는 인간 때문에도 우리 대주님이 조금 망신수 아니면 관제가 끼는 수구도. 본인이 유지상승은 잘하고는 있지만, 좀 올해는 뭔가가 내가 마음의 변화가 자꾸 드는 해거든요. 그런데 그게 과연 성과가 있어야 되고 운이 상승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올해는 빚좀 개살구가 될수 있어.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 상반기는 네가 안 돼. 하반기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들어가서 여름 한시절을 좀 지나고 찬바람이 좀불 때쯤 단풍이 좀질 때쯤 요때쯤 계획을 조금 보고 그때서부터 서서히 움직일 마음을 좀 가지세요. 네. 이 집안에 조상을 좀 알아요. 부모님한테 좀 들은 바 없어요. 나이가 젊어서. 왜냐면 이 집안 윗대 할머니가 무지하게 공 들었어. 이 곽씨네 집안의 할머니가 형풍 곽씨네. 그래서 본인이 이 할머니 공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미혼자지요. 결혼을 안 했죠. 예, 아직 안 우리 대주님은 좀 결혼이 늦대. 했어요. 아, 참. 결혼이 늦고,
이 집안에 이 할머니도 그렇고 또 이 집안에 여자 청춘 말명이 하나 있어. 시집을 못 간 여자가 하나 있어. 조상이지. 근데 조상인데 뭐 귀신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조상이니까.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을 조금 한번 내 사업을 좀 하니까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다. 우리 사장님은 총각이지만 여자는 한번 뭐 갔다 온 여자라든지 자녀가 있는 여자인가요? 있는 걸로 보여요. 우리 대주님 사주로 놓고 보면 여자가 한번 갔다 온 여자로 보여요. 그리고 장가 시점은 여자친구 지금 있어요? 네, 지금 뭐 한 6개월 만난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갔다 온 여자예요? 아니요, 갔다 오지는 않았는데 궁합 보려고 왔어요? 겸사겸사 해서 봐드려요? 예. 그럼 겸사겠어요. 저게 뭐야? 이름 저게 저기 뭐야? 한글 이름이에요. 나이는? 생일은? 여자 되게 힘들 텐데.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예요? 이 여자 결혼했었어요? 아니, 제가 알기로는 결혼은 안 했고 미혼자야? 예, 그 뭐 예, 일을 하기는 하는데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니긴 해요. 이 여자하고 사귀어요? 어디서 만났어, 이 여자? 그게 사실은 그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 하면서 동창회 끝나고 저희 동창회 때 술 한 잔 걸치고 뭐 페퍼 좀 푼다고 그래서 좀 여자 나오는데 좀 갔는데 어? 여자 나오는데 좀 가가지고 여자 나오는 데가 뭐야? 그 뭐 바 같은데 뭐 술집 룸싸러? 오피스라고 오피스? 네, 오피스가 뭐야? 좀 이제 영업을 이렇게 좀 대놓고 하지는 않고 그냥 오피스텔에 여자들 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율랑 뭐 이런 거 뭐. 네, 뭐 풍속 뭐 이런 쪽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첫눈에 좀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좋은 거 같고 그래서 뭐 연락처도 받고 또 같이 만나고 밥도 몇 번 먹고 하니까 좀 정도 드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좀 고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만나고 있어요. 그러면 손님과 아가씨 이런 거잖아. 근데 여자친구라고? 시작은 그랬죠. 여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? 뭐 아니 저야 해주면 고맙죠. 지금 뭐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어갖고. 근데 이 여자 정상으로 안 보인다. 뭐 참고할게요. 뭐? 아니 뭐 정상으로 안 보인다.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참고할게요. 참고한다고요? 전 볼 필요 없어요. 참고할 거면 뭐 전 안 보면 되죠. 여자 이거에 대해서는 안 보면 되잖아요. 그쵸? 이런 여자를 본인이 가정에 안당 만임을 시키겠다라는 거는 저한테 궁합을 보라면서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좀 뜨뜻한 표정을 하면 내가 굳이 전봐줄 이유가 없잖아. 어? 이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손님으로만 생각을 하지 남자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여자 이런 직업을 가진 여자를 당신이 결혼을 해서 살게 되려는 것도 삼촌이 좀 이상한 것 같아. 올해 당신 돈 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. 어? 자칫 잘못되면 여자 때문에 올해 망신살이 들어와요. 또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 여자 사주를 보니까 여자 근성과 이 사상이 좀 쉽게 가려는 게 좀 있을 거야. 지금 이제
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이 등장 밑이 좀 어두운 거고 이 여자에 대한 거를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.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당신 자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궁합적으로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 여자가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인데 우리 사장님은 친구를 좀 일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 자기 일적으로 사장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여자하고 살면 우리 사장님이 명 단축한다는 소리 나와요. 속이 말도 못하게 썩일 것 같아 이 여자가. 이 팔색조 같은 사주야 이 여자가. 그런데다가 이 여자가 신기도 많은 여자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서 잘 살 수 없어. 어떻게 보면 당신 지금 평범하게 잘 살아올 거를 앞으로 고생한 거에 대한 이 여자가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도 있으니까 꿈 깨요. 이 여자한테 뭐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없죠? 뭐 그냥 소소하게 뭐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좀 주고 있어요. 얼마씩 줘요? 뭐 월에 한 300만 원 정도. 300? 예, 이 여자가 본인이 주는 거예요? 이 여자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?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삼촌 좀 뭔가가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미쳐 있는 것 같으니까 300만 원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서 내후년에 구박 좀 하나 더 내시고 내 능력 더 키우면 장가 갈 수 있고 45세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. 그때 좋은 여자 들어오니까 그 여자고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시고 이 여자한테는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슬슬 마무리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? 열심히 살아야죠. 뭐,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뭐 이제 나가봤을까요? 네 가세요. 새겨드릴게요. 네네네. 가세요. 네.